자, 이름 쓰기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댓글로 제가 한자면 한자, 그다음에 한글이면 한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자 이름 있고 한글 이름 있고 여기 이제 댓글에 의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이 아주 매일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좀 바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실히 다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성박, 노나라노, 옥돌민, 박노민님. 근데 이분은 앞에 호가 있어요. 개촌이라고 신에게 마을촌 이렇게 있는데 다섯 자를 써보겠습니다. 우선 자, 글씨 형태는 조금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걸 삼수변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순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닌데 이런 분들도 좀 써보세요. 써보시면은 다른 글씨 쓸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시냇물개자죠, 시내계. 다음에 이제 마을촌. 보통 나무목이 들어가죠. 일본 사람들이 이 마을촌 짤 좋아하는 것 같아. 노무라, 키무라 뭐또 많죠, 그렇죠? 여기서는 요 길이를 바짝 붙여서 나무목자만큼 길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쓰면서 설명드릴 부분은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런 자형 맞추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박 씨는 앞에서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많이 해봤는데 또쓸 때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이거를 살짝 중간 살짝 위에서 이렇게 길게 쓰셔도 돼요. 좀 길게 이 부분을 내려도 되고 수평으로 쓰셔도 되고 이건 노나라 노자죠. 이것도 살짝 모양을 바꿔볼게요. 원래자는 아시잖아요. 본인 이름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댓글을 다신 거는 그래도 좀더 반듯한 다른 서체를 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리고 길게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심에서 이렇게 네, 민자 보통 남자들 옥돌민자도 많이 쓰죠. 민자는 옥돌민자 많이 써요. 하나는 올리세요. 여기 점 찍어도 되는데 안 찍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걸 좀 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맞추시고 이 사이에 간격을 이렇게 맞추세요. 이게 너무 많이 삐져나오면은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버팅기면서 이렇게 탁 치세요. 자, 개촌 박노미님, 이제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의 계자는 이쪽에 왼쪽에 오는 점세개 부분을 삼수변이라고 하는데, 삼수변 찍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점이 하나, 그러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그세요. 그래서 두 번째 찍죠. 사선으로. 그럼 공간이 위에. 여기 요만큼의 간격을 두 배를 띄어서 아래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 삼수변 쓰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한 칸, 여기는 두 칸이 되죠? 수직으로 탁 내려갔을 때 중심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요. 반대로.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부분을 좀 작게 쓰세요. 이게 자꾸 커진다고. 커지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자 위에가 크고 이거보다 좀 작게 안으로 들어가게 그다음에 가장 길게 해서 여기까지 와도 괜찮아요. 중심 잘 맞추시고 자, 이쪽에는 무게가 있어야 이제 여기서 받쳐줘야 되니까 점을 조금 크게 찍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촌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항상 변으로 올 때는 자, 변으로 올 때는 여기가 원래 이만큼 길잖아요. 나무 목자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서랑 똑같고 그 다음에 점이 나갈 때 이 끝보다도 나가지 않게 쓰세요. 그리고 요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살짝 밑에서 해서 좀 더 길어져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들은 여기는 그래도 핵이 더 많아서 꽉 조인 느낌이고 이쪽 부분 마디천자 부분은 좀 허하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중심에다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오른 왼쪽이 좀 더 길고 오른쪽이 좀 짧은 걸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좀더 적당하게 이렇게 중간쯤에다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그러면 공간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은 너무 크게 쓰려고 하면은 자, 큰 자를 이건 획이 많고 큰 자죠. 근데 이거는 획이 적고 이거보다 좀 그 작을 수도 있어요. 큰 거 크게 쓰고 작은 거 작게 쓰고 해서 맞추시는 게 더 좋아요. 여기에 맞춰 쓰려고 그러면은 조금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좀 허해지죠, 글씨가. 자, 박자. 여기도 나무목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제가 수평으로, 거의 수평으로 걷잖아요? 이건 아래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리셔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네. 노자는 원래 자가 조그맣게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노자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거는 좀 형태를 바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이런 글씨 많이 쓰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러면 더욱더 이 자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를 길게 이렇게 내려갔고요. 짧게 하고 요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쓰세요. 이렇게. 그럼 중심이 이렇게 나오죠? 네, 중심이 여기까지. 우선 중심을 탁 맞춰 놓는 게 좋아요. 자, 이러고서 여기서 내려갔고 자, 길게 이렇게 굉장히 길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서 아랫부분, 날일자 부분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럼 간격을 비슷하게 맞춰 주신다. 아니, 나는 그냥 이 자로 쓰고 싶어. 원래 자로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 중심만 맞춰서, 이 중심만 맞춰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민자. 민자 쓸때 보통 여기 그 왼쪽에 오는 이 부분을 인구망 이런 분들, 이게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구슬 옥자가, 자, 구슬 옥자가 변으로 변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점이 생략이 돼요.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한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짝 삐침으로 올라가죠. 하나, 둘, 항상 가로액이 먼저고 세로액이 나중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더 길고 여기 나란히 맞추세요. 이걸 나란히 맞추는 이유는 오른쪽에 오는 방 부분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야, 머리를 너무 크게 쓰게 되면 또 흉해져요. 왜 그러냐면 아래 오면서 이게 그러면 여기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바짝 붙여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요 사이가 이렇게 공간 이거에 반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게 쓰시면 돼요. 여기도 너무 많이 나가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탁 찍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쓰셔도 좀 한번 멋있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점 찍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점 찍었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자로 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항상 중심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따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특히 한자인 경우에 변과 방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변에서도 중심이 나오고 방에서도 중심이 나오는데 이 전체의 중심은 어디다? 여기가 중심이다. 그래서 아래로 쓸 경우에는 이 전체 중심을 쭉 맞춰 쓰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흘림으로 행소로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요거에 맞춰서 하고 요거는 살짝 이체자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자, 삼수변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연결돼요. 한 번에 하셔도 되고 끊어서 여기서 새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한꺼번에 연결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하세요. 자, 촌자는 이렇게 해서 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통 좀 글씨가 쓰면 좀 허전하면서 잘 멋이 안날 때는 이런 스타일의 같이 쓰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박자도 일반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박씨들 설명할 때 나란히 맞추는 걸 했는데 모양을 한쪽을 좀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더 길게 내려가서 그 틀을 확 깨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필순이. 자, 이거 내려갔고. 자, 여기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여기서 연결돼도 되고 여기서 끊은 다음에 새로 하셔도 돼요.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빼고 위에서 이렇게 확 찍으세요. 난 근데 아 이거 싫어 그러면은 나란히 맞추시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다.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자는 이 자를 가지고 할까요? 이거보다도 원래 자를 가지고 해볼게요. 해서 같은 거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오히려 더 멋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좀 이렇게 살려주는 게 좋죠?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힘을 줬다 뺐다 할때 천천히 좀 해보세요. 천천히. 네, 그리고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이쪽에서 해볼까요? 조그맣게. 그리고 여기를 연결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삐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금 위에 한 것처럼 길게 내려간 다음에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고 끊은 다음에 하셔도 돼요. 끊은 다음에 꼭 이거는 모든 획을 다 연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민자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도 살짝 모양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탁 치어서 내려갖고 여기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도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이 끊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일로 올라갑니다. 그냥 다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 선에서 이렇게 해서 점 여기서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빈 공간이 훨씬 더그 이런 점이나 이런 걸로 보완이 되면서 멋있어지죠. 그래서 이제 활용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 나도 이름을 어디 가서 좀쓸 일이 있다. 근데, 지위가 좀 높은 분들이 펜을 쓸 일이 많아요, 사실. 아, 지위가 좀 낮은 이런 일반인들보다도.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인할 일도 있고 많잖아요. 그때 미리미리 대비해서. 아, 이거 한문이네, 한자네, 그러고서, 에이.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지만은 내 이름이니까
내 이름 하나 정도 똘똘하게 쓰는 방법 평소에 쭉 쓰면서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면은 진짜 잘 써먹으실 수 있어요. 사람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 이래서 이제 개촌 박노미님의 이름을 가지고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